네, 굿모닝뷰 전날 장 마감 후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DB하이텍이 반도체 설계 부문 분사 추진을 중단합니다. 네, 앞서 기존 주력 사업인 파운드리 부문 존속을 회사에 남겨두고 이 신사업인 팹리스 부문을 분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는데요. 이 각 사업을 독립해서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였습니다. 이 분할 방식은 100% 자회사로 편입되는 물적 분할이 유력했는데요. 그러나 주주들이 존속 회사의 기업 가치 하락을 우려하면서 이에 크게 반발했습니다. 실제로 분사 검토 소식에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었는데요. 이 주주들은 비영리 법인을 설립한 뒤에 이 공식 대응을 위해서 주주 명부 열람과 등사를 이 사측에 요구했었습니다. 이에 사측이 전자가 아닌 이 책자 형태로 명부를 제공하자 이 연대 측은 정자 명부의 열람과 등사를 이 허용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도 제기를 했는데요. 이에 따라서 이 DB하이텍은 결국에는 이 분사를 강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이와 같은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이 7.77%가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. 오늘 시장에서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 보시면요. 이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이 롯데그룹 상장사 지분을 모두 정리했습니다. 이 전날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은 롯데지주 우선주 34,962주 전량을 매도했는데요. 이 매각 대금은 롯데지주 우선주 종가인 47,200원 기준으로 총 16억 5천만 원 규모라고 합니다. 이 앞서 신동주 회장은 지난해 보통주 98만 3천 주, 이 지분율 0.94%가량을 전량 매도했었는데요. 이로써 신동주 회장은 롯데지주와 롯데쇼핑, 롯데칠성, 그리고 롯데제과 등 이 국내 롯데 상장사 지분율이 제로가 됐습니다. 이 다만 신 회장은 롯데 비상장사 중에는 롯데건설 등 일부 회사의 1%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. 이 오늘 시장에서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보시면요. 이 SK바이오팜의 미국 자회사인 SK라이프사이언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현지 생산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받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. 이 미국 FDA는 지난해 SK라이프사이언스에 이 폼 483으로 불리는 문서를 3건을 발송을 했는데요. 이 실사 과정에서 공장의 불량에 있거나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 이 지적사항을 이 문서로 작성해서 해당 업체에 보내게 됩니다. 이 일종의 경고장인 셈인 건데요. 현재 SK바이오팜이 미국에서 시판 중인 신약 이 세노바메이트가 한종이라서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실제로 2019년 이 FDA로부터 이 세노바메이트 시판 허가를 받은 뒤에 2020년 5월에 미국에 제품을 출시해서 현재까지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. 이 회사의 관계자는 FDA의 통상적인 정기 점검 차원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. 다만 일각에서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굳이 받지 않아도 될 걸 받았다는 말을 하는 측면도 있는데요. 이 관련 뉴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보시면요. 이 울산구 울산시 중구는 신세계가 울산 혁신도시 부지에 이 상업과 주거를 포함한 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. 혁신도시 상업용지에 지하 6층 그리고 지상 83층 규모의 복합시설인 건데요. 이 해당 복합시설에는 판매시설,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, 오피스텔, 그리고 근린 생활시설과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 기존 울산 지역 백화점보다 더 크게 조성이 된다고 하는데요. 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이 몰링형 쇼핑시설과 이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과 휴식 공간 등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 신세계는 2023년에 착공을 하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와 함께 지역 여건이 개선되고 일자리 창출 기대감까지 있다고 합니다. 관련 뉴스도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.